저는 이렇게 안 치는 피아니스트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뮤라벨의 오늘 음자랄 코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들 너무 어색해 저. 끝인가요? 네, 돌아왔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네. 뒤에 멘트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원래 제일 처음 주제였죠. 그죠, 제가 네. 사실 준비를 예전에 했던 건데 시간이 이게 생각보다 촬영 시간이 길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맨날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흥미로울 수도 있는 주제예요. 흥미로울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피아노를 어떻게 연주했을까가 이제 주제거든요. 이제 레코딩이 발달한 게 1900년도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기 레코딩을 이제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죠? 라흐마니노프가 그래도 좀 네. 많이 그거 하죠. 그리고 뭐 드뷔시도 피아노를 자동 피아노가 그때도 유행을 했는데 레코딩은 그때 이제 초기였으니까 이제 많이 녹음을 못하는데 이제 자동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제 롤로 하니까 이제 긴 곡도 녹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이제 확장을 하면 이제 드뷔시도 있고 라벨도 있고 뭐 프로코피에프도 그냥 녹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분들의 녹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상스라든지 아니면 브람스도 심지어 녹음이 있어요. 있어요? 들어봤어요? 녹음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브람스 녹음은 근데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약간 에디슨 실린더 아마 초창기일 거예요. 그래서 듣기가 힘든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들어볼 수가 있어요. 브람스가 이제 1896년인가 7년인가 죽었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연주했을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과연 그 이전에 어떻게 연주했을지는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될까?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아는 책 중에 C.P. 바흐라는 이제 바흐 아들이죠. 그분이 쓴 키보드 연주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살펴보면 사실 자기 아버지한테 음악을 배웠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알려준 걸 이제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읽으면 바흐가 어떤 식으로 연주를 했겠구나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레오폴트 모차르트라고 이제 모차르트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모차르트 거의 유일한 음악 선생이었으니까 그분이 이제 바이올린 연주법 책을 썼는데 그거를 이제 읽으면 우리는 모차르트가 어떻게 연주했겠구나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엄청 많아요. 1800년도 들어와서도 우리가 아는 클레멘티 피아노 연주법도 있고 칼 체르니도 체르니는 책을 꽤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베토벤 맞아요. 피아노 연주법이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정말 이제는 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유명한데 잘 안 보더라고. 1839년 이때쯤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체르니는 한 1800년도 초반에 어떻게 쳤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을까를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녹음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예전 작곡가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치는 걸 딱 들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난 너무 기특할 것 같은데? 아니 그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왜냐면 죽은지 자기 죽은지 100년이 너무 나고 치고 있어. 얼마나 그런 것도 있는데 연주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 맞아, 너무 많이 달라졌지. 사실 우리가 그냥 말만 해도 조선시대 때 말이랑 지금 말이랑 완전 다르잖아. 마치 세종대왕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한글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은 게 사실은 피아노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연주하는 홀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진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악보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좀 해석이 갈리는 부분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저희가 20세기 초반 연주자를 들어도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잖아. 옛날 연주자 거를 들으면 약간 전공자들은 아는데 같은 화 뭐라고 할까요? 이게 한 번 빡 치는 게 한 번에 딱 나왔는데 맞다는 게 있어요. 이게 늦게 살짝 늦게 나오는 거. 근데 저는 정말 예전 연주자 듣거든 그런 게 은근히 많다라는 것도 뭔가 느꼈거든요. 요게 생각보다 오래된 전통이. 그래서 이거는 예전 전통이 남아 있던 거예요. 우리가 치는 것도 이제 쇼팽은 당연히 그렇게 쳤을 거예요. 아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쳤을 거예요. 아 근데 예전 전통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바로 그때만 해도 사실 챔발로 따라라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많죠. 사실 초기 피아노 연주법이라는 것 자체는 챔발로 연주법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맞아요. 공유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현대 연주를 하면 교수님도 그렇고 레슨 받을 때 음악 평론가들이 과연 내가 그렇게 연주를 많이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죠. 그런 의미. 뭐가 이렇게 바뀌게 했을까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녹음의 발전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뭐 컴패티션 같은 걸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사실 100년이 안 된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는데 더 나아가면 도대체 어떻게 쳤을까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거죠. 와우. 일단 베토벤 얘기를 해봅시다. 네, 베토벤. 요즘에 베토벤 하면 어떻게 연주를 할까요? 일단은 베토벤 하면은 악보대로 잘 지켜야 되고 무조건 베토벤이 쓴 악보대로 꼭 지켜야 된다. 페달링도 베토벤은 한 거 지저분하더라도 지켜야 된다. 약간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베토벤 좀 절제되면서. 그렇죠. 예를 들면 다이나믹이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인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뒤에 프로트 있는데 음정이 막 커진다고 해서 크게 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 정확하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갈리죠. 근데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 템포 문제가 있죠. 굉장히 그쵸. 정확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전 칠 때 템포를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낭만 시대에는 이제 로바토가 많이 쓰였지만 고전 시대는 아니다. 그런 내용 자체가 사실 거짓에 가까워요. 거짓. 왜냐면 서프라이즈. 거짓. 아니, 아니 오히려 로바토를 안 써야 되는 음악은 프랑스 음악 있잖아요. 드뷔시, 라벨 이런 음악들은 아... 드뷔시는 진짜 로바토 하는 걸 싫어했어요. 드뷔시는 자기가 느려지지 말라고 했으면 느려지지 말라고 한 사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치고 있죠, 사실. 그렇죠. 이런 게 사실 약간 오해일 수도 있고 지켜야 될 거라는 것에 의문이 드는 거 하나가 진짜 하나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형이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갑자기 왜요? 네. 좋다 좋다. 싫어요. 이 몇 번이죠? 3번이에요 3번. 네 거기를 다시 쳐주면 돼요. 그 40, 네. 여기요? 네. 저는 이렇게 안 치는 피아니스트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 턴 꾸밈 있잖아요. 네, 그 도샵에 턴 꾸밈이 있으면 어떻게 쳐야 되죠? 그죠? 레도시도. 아 그러네요. 그럼 그 쳐주세요. 한 명도 못 들어봤어. 과연 우리가 이 악보를 지키고 있는 게 맞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예시거든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게 맞죠. 이제 메리 쿠퍼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요 도샵이랑 레 사이에 있다고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친 게 맞다고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그 당시 때 뭔가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IMSLP 에디션 중에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에디션도 있어요. 슈마벨 판도 아마 이걸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러네.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치죠. 너무 당연하게 레를 만약에 방금 민규가 쳤던 대로 입시에서 친다. 그러면 쟤는 뭐지? 몸이 막 이러지. 쟤는 뭐야? 진짜. 근데 놀랍게도 요즘 펠레는 모르겠는데 베렌나이터나 ABRSM이라든지 그런 에디션은 다 설명을 해준다. 근데 그렇게 치냐? 그렇게 안 치죠. 그러니 여기서 의문이 드는 우리는 악보대로 치고 있나요? 베토벤은 악보대로 쳐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악보대로 치고 있지 않다. 그죠. 근데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옛날에 바로크 시대에 트릴이 만약에 뭐 라모에서는 라모는 트릴 같은 걸 할 때 그 앞에 이래서 레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도샵인데 거기에 트릴이 있잖아요. 그러면 레 도샵이 겹치잖아요. 그럼 그걸 피하는 기피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트릴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같은 연타음이 나오지 않게 트릴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뭔가 베토벤도 저거를 꼭 난다를 이렇게 의도하지 않고 좀 트릴을 다르게 의도하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도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베렌라이터 에디션에 써 있어요. 만약 베토벤이 우리가 치는 것 같이 했으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저렇게 안 하고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치는 방식은 베토벤이 생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유명한 대가들도 다 저렇게 치잖아요. 그죠. 사실 그 우리만 그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렇게 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 아까 치라고 했을 때 이걸 대체 왜라고 했는데 너무 대체는 레코딩을 들어서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건데 우리가 정말 악보를 정확하게 보고 있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그렇게 국제 콩쿠르 같아서 쳐보시는 게 선두주자가 망했을 때 결과가 어디까지 나를 추락시킬 수 있을지. 저는 이 곡은 쳐보지가 않아가지고 뭐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와. 그리고 쇼팽 같은 경우에도 트릴
근데 사실 쇼팽은 진짜 그냥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트리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쇼팽 트리는 진짜 대부분 대가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잘못 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요 부분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치라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치라고 해놓은 건데 다들 그냥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그 영어 폴로네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연타처럼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쇼팽 트리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위에서 시작해요. 맞아. 그거를 원했어요, 쇼팽이. 근데 만약 줌에서 시작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앞에다 붙인 거예요. 연타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너는 거기부터 시작을 해라 라고 한 건데 우리는 연타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드는 느낌이 우리가 볼 읽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르라고 비엔나 가면은 비엔나에서 이렇게 치라고 그러고 프랑스가 프랑스 이렇게 치라고 그러고 다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있거든요. 그 나라 부심이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쇼팽 트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쇼팽 환상 프로네즈 보면 여기 기호에 대한 오해가 이제 악보를 너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사실 카드래픽 스판 앞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치고 있다는 거는 그거를 안 읽어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치, 그치. 그러니까 제발 읽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읽으세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이제 과거에 알고 있던 거랑 지금 알고 있던 거랑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안단테가 있죠. 안단테는 뜻이 뭐죠? 움직이는 이잖아요, 사실. 네. 그럼 안단티노는 뭐죠? 안단테보다 살짝 조금 빠른 거 아니에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모차르트 시대까지 안단티노는 안단테보다 느리게 왔어요. 1830년 그때 20년, 30년 이때부터 갑자기 안단테를 느리게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덜 느리게겠네 라고 해서 더 빨리 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할 게 있는 게 제가 무슨 논문을 읽다가 빠르기가 옛날에는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배웠거든요. 그 과거에도 생각보다 이제 빠르기를 나타내려고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 시도가 이제 제일 보편화된 게 메트로놈이죠. 메트로놈도 이제 베토벤이 살아있을 때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 메트로놈이 나왔음에도 똑같은 빠르기 말 가지고 다르게 표현을 했었죠, 작곡가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안단티노가 더 빠른가 느린가 이것도 과거랑 지금이랑 지금은 다르죠. 다 그냥 다 빠르게 더 빠르게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클레멘티가 썼던 책에만 봐도 느리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그때는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를 명심을 하고 이제 악보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당시의 눈으로 그거를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베토벤은 무조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베토벤이 쓴 페달은 무조건 페달을 지켜야 된다. 하지만 되게 지저분한데 이걸 지켜야 되는 건가? 안 지켜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또 혹자들은 그 당시 때 피아노로 연주하면 지저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피아노만큼 지저분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들을만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 피아노로 할 수 없냐라고 물어보면 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냥 페달 조금만 밟고. 그래서 안드라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월광 소나타를 칠 때 월광 소나타가 사실 처음에 센자 소르디노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맞아요. 페달을 밟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베토벤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페달을 쭉 밟고 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포르테 피아노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요. 그리고 뭐 시프트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생겨. 나도 그래서 그게 되게 의문이었어. 네. 악보에는 그게 써져 있는데. 그러네. 뭘까? 근데 체르니가 이제 베토벤 그 책을 쓸 때 1840년도 이때쯤일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체르니 이제 베이스가 바뀌면 페달을 갈아라 라고 했어요. 그 당시 이제 베토벤 죽은 지 별로 안 됐을 그 당시에도 이제 벌써부터 변화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제 추측인데 그 당시는 피아노가 레가토가 진짜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레가토를 의도한 건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근데 페달은 베토벤은 진짜 페달 기호를 많이 쓴 작곡가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는 일단 페달을 그냥 쭉 밟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그렇게 한번
연주를 해보심이. 아 저는 근데 그 곡 틀 때는 그렇게 실제로 해요. 아 진짜요? 네, 그 곡을 틀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구나. 그거를 와.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많죠 사실. 안드라스 시프도 그래서 자기 렉처에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사실 그 당시 페달 기호들을 그대로 지켰을 때 솔직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정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베토벤 같은 경우는 페달을 약간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 길게 써놓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킬 방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키는 편이에요.